Oh my god. I can't touch it. 너무 예뻐. 어떡해?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Oh my god. 감사합니다. 번째샷. 여기다 그리고 얼굴. 색감 너무 용같지 않아? 걱정하고 커버가 진짜 잘 되게 딱 그 보송한 벨벳 립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입니다. 새 화장품들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진짜 너무 예쁜 화장품들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있거든요. 예쁜 색조 화장품 까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 가장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거는 Nature Republic Romance in Havana Palette. 이렇게 생긴 아이섀도우 팔레트. 참 격세지감. 세상이 참 좋아졌다 느끼는 게 옛날에는 대형 큰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거 진짜 한국에서는 있지도 않아가지고 커봤자 요 정도 정사각형 크기밖에 안 되는 거? 짜잔! 요즘에는 이런 이렇게 큰 팔레트들도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나와서 굳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 화장품에 눈독 들일 일이 없어졌어. 왜냐고? 너무 그냥 예쁘잖아. 얘 자체만으로도. Oh my. Oh, I can't. 하,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보려고 안 열어봤다고 내가. 내가 얼마나 열어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이 예쁜 화장품을 빨리 영접하고 내 얼굴에 바르고 싶었어. 처발처발하고 싶었어. 근데 카메라에서 이제 새 제품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 짜자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웬일이야 진짜. 어머 너무 예뻐. 어떡해? 아 나 진짜 울고 싶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너 그렇게 예쁘지 말라. 그렇게까지 예쁘면 내가 내 심장에 무리가. 짜잔. 이렇게 생긴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아 너무 예쁘지. 제가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색들만 모아놨어. 어 이거 봤어요 여러분? 오 마이 갓. What the f***. 어머머. 아니 이렇게 예쁜데 제품 분량이 있는 건 조금 웁스네. 어머. 야 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떨어졌어. 압축이 잘 안 됐나 봐. 아 이게 크림이네. 약간 파우더리한 제형의 크림치크라 좀 잘 떨어졌나 봐요. 요런 크림치크 색인데 요게 떨어졌어.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제가 딱 잘 쓰는 느낌의 컬러들만 모아놓은? 제가 이런 핑키시한 브라운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플레인한 음영 브라운? 요런 컬러도 있고 가운데는 또 쉬머 라인이에요. 요런 색 요런 거 예쁘지? 쉬머한 브론즈 핑크? 골드 컬러. 우와. 진짜 그 석양이 지는 하바나의 색감을 담아낸 Sunshine Golden Hour type of palette. Havana, he took me back to East Atlanta. 그런 느낌의 Romance in Havana palette 였고요. 이거 진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입이 아파요, 입이. 입이 아파. 너무 많이 말해서 입이 아픈데 제가 클리오를 참 좋아하거든요. 거의 클리오 제품을 하나씩 모으는 맛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짜잔. 제가 이 프로 아이 팔레트 시리즈도 거의 다 있거든요. 솔직히 그 초반 호수들 있잖아요. 1, 2, 3, 4, 5호? 까지는 되게 컬러들이 다 비슷해요. 약간 웜톤 계열이야. 1, 2, 3, 4가 다 되게 불그릿불그릿 비슷한 컬러라서 걔네는 많이 없는데 벌써 한 1년 전인가? 11호, 12호? 서울숲, 뭐 가을바람 쪽쪽 해가지고 좀 새로운 호수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14호 한남동 아틀리에고 15호 캔버스비 봄햇살. 얘는 딱 봐도 약간 모브기가 돌죠? 뭔가 보라보라한 팔레트일 거야. 잠깐만. 잠깐만 후메이크업님 촬영 중단하실게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내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천천히. I will reveal it very very slowly.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오! 눈이 부셔서 못 봐주겠어. 아주 그냥. 어 미쳤어. 어머. 오 마이 갓.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freaking god. 쉴드를 딱 벗기면. 어머머. 벌써 아주 난리가 났어. 괜찮아 괜찮아 예쁘니까. 진짜 누가 봐도 쿨톤 팔레트. 쿨톤 느낌이 낭낭한 팔레트죠. 애교살을 바르기 좋은 듯한 느낌의 라이트한 쉬머 핑크 컬러 있고요. 매트한 핑크 컬러, 연한 핑크 컬러들 두 쉐이드 있고 모브기가 도는 토프, 채도 낮은 퍼플들, 굵직한 글리터 컬러들 두 개 있고 매트 매트, 페투아 매트. 너무 예쁘니까. 와 이런 컬러거든요? 어머머머머 미쳤어. 아니 여러분 이 보랏빛 반사광이 장난이가 없어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화려한 조명에 약간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화려한 조명이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어떡해? 내가 미쳐버려. 조만간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예쁨 할당량 초과 보여드릴 제품들이 많고 하니까 일단 넌 가고 15호 캔버스 입품했어. 이 친구도 조금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긴 하지만. Oh my freaking god. Oh yes. Girl, hit it. Yes. 열어볼게요. Oh yeah. 세상에나 마상에나.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오, 얘 진짜 웬일이야. 미쳤어. 여러분 이거 안 사면 진짜 바보임. 안 사면 범죄라고.
전체적으로 약간 웜하고 따뜻한 느낌이 살고 피치빛 컬러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음영 주는 컬러들도 좀 그냥 붉으스름한 브라운이고요. 저 얘도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 좋아하는 색이 없기는 해요. 아까 그 쿨톤 그런 색도 자주 쓰긴 하고 랜덤 느낌으로다가 이 컬러 언더에 발라볼게요. 오 마이 갓.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랑 정확히 어떤 컬러인지 안 보이겠지만 예쁘잖아요. 봄, 웜, 가을, 웜 둘 다 쓸 수 있는 느낌의 굉장히 따뜻한 봄 햇살, 해질녘 햇살, 봄의 햇살과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 다음에 사실 얘네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클리오에서 팔레트가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예쁜 아이 팔레트가 많아져가지고 내 눈이 두 개인 거에 살짝 조금 원망스러울 지경. 눈이 한 네 개였거나 여섯 개였으면 눈 한 개당 한 팔레트 사용해서 아주 멋진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텐데 말이야. 좀 큰 사이즈의 팔레트예요, 얘는. 유니크 멀티 팔레트. 이제 멀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버스 같은 뭐래 그런 팔레트거든요. 와 아니 나는 얘가 혹시나 겉이 투명한 느낌이면 조금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투명한 팔레트 너무 예쁘긴 한데 살짝 식상해질 수 있잖아. 같은 브랜드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면. 열어볼게요. 심장 부여잡을 준비하시고요. 아 저 너무 예쁘다. 어떡해 이 골젓함. It's so gorgeous. 너무 예쁘다. 미쳤어. 아니 이거 안 살 거야? 이거 안 사실 거냐고요. 안 사면 번제셔. 레알룩. 코덕이라면 이런 팔레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건 약간 블러셔로 쓸 수 있는 그런 흰기 도는 핑크 컬러가 있고 되게 웜한 느낌이죠. 근데 저는 중간에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민트 글리터 컬러 이런 거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 크림이에요, 크림. 이거는 크림이고 이건 크림 아니고 그냥 글리터. 어머 입자가 되게 촉촉한 글리터라서 펄광이 어머머 미쳤어. 와 이너 비늘 같은 그런 홀로그래픽 자르르 광.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너 비닐색 같은 거. 근데 이런 포인트 되는 컬러 말고 뉴트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핑크나 브라운 컬러들도 있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팔레트일 것 같아요.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이런 포인트 컬러들을 눈에 얹어도 되고 좀 뉴트럴하게 하고 싶을 땐 여기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좀 써주면 되는 그런 느낌. 너무 예쁜데? 아, 다음엔 또 얼마나 예쁠지. Clio Pro Eye Universe 2번 Eternal Space. Eternal Space 하니까 약간 좀 Galactic Galactic 뭔가 우주스러운 느낌의 우주빛 갤럭시 보라 컬러들이 왠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짠! 오, 얘 더 예뻐! 얘가 1호고 얘가 2호인데 어 2호 이거 난 이런 보라색 너무 예뻐. 보라색 너무 좋아해! 이거 예뻐. I like it. 이거 예쁘다. 이렇게 정말 쿨쿨하죠? 정말 쿨쿨한 색상들이 가득해. 너무 예쁘다. 여기다 그 얼굴을 그 파묻고 싶어.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뒤에도 이렇게 홀로그래픽이야. 이렇게 컬러 네임도 다 있고. 세심해. 보시면 여기 이쪽에 마찬가지로 좀 매트한 뉴트럴한 컬러들 있고 가운데에 좀 약간 이런 포인트가 되는 빠방한 글리터 컬러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이렇게 음영 줄 수 있는 컬러 마찬가지로 조금 하이라이트 블러셔용으로 쓸 수 있는 라이트한 컬러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이 블루 컬러 얘는 크림이야. 크림 섀도우 이런 컬러고 이런 반짝반짝 사광 빛나는 푸른 크림 섀도우 컬러고 그래도 요즘엔 이런 큰 팔레트들이 국내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뭔가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에서 이 팔레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발색이 너무 진한 것보다 약간 은은하게 발색되면서 레이어링 할수록 컬러가 진해지게 약간 애초에 포뮬러를 조금 발색이 살짝은 옅고 구름같이 벨벳같이 올라가게 매트 섀도우를 만드는 반면 해외의 매트 섀도우들은 컬러감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가요. 발색이 매우 좋다는 건데 그럼 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대왕 큰 팔레트들도 요즘 국내에서 많이 나오니까 괜히 내 해외 팔레트를 직구할 일이 없다. 갑자기 세상이 되게 좋게 변한 것 같고 K-뷰티가 정말 너무 약간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기초 짜잔 듀이셀에서 담당자님이 이렇게 메모까지 너무 친절하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날 메이크업 전에 피부결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고 화장이 좀 잘 먹는 에델바이스 캘러스 배양 추출물 성분을 함유한 마스크 세트. 오 이거 홀로그래픽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쳤어. 트러블 페어 마스크팩 이런 것도 있어요. 마스크를 좀 오래 착용해서 트러블 고민인 요즘 꼭 필요한 마스크. 중요한 약속 전날에 크게 올라와 속상한 트러블이 어떡하지? 싶으면 이걸 붙이래요. 오 대박. 이게 1제와 2제로 나눠져 있는데 1제를 먼저 피부에 펴바른 다음에 2제 이 마스크팩 피부에 붙이고 그런 제품이래요. 고함량 칼라민 파우더가 함유돼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거나 더 심해지지 않는 non-comedogenic 테스트를 완료해서 여드름성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너무 좋다. 왜냐면은 제가 마스크팩을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막 광고로 들어왔던 제품들 중에 좋다고 추천했던 제품 몇 개는 빼고 정말 마스크팩 광고는 잘 안 하기도 하고 별로 맞는 게 저한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작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예, 괜찮네요. 트러블 있는 피부에도 사용해도 되는 그런 마스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닿았을 때 전혀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지금 마무리감도 굉장히 촉촉하고 좋아서
남은 액도 다 피부에 두들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빠 여러분, 요즘 제 피부 트러블이 되게 심해가지고 오늘 이거 써봤어요. 그다음에 리프팅 마스크도 두이실에서 보내주셨어요.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 그만 보내주세요, 정말! 너무 많이 보내주시지 마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요거는 얼굴 붓기랑 얼굴 라인 정리에 효과적인 약간 리프팅 가는 팩이래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시원하게 사용하면 되게 좋대요. 뒤 보이세요, 여러분? 어머, 너무 이렇게 무지갯빛 관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턱 리프팅, 그 턱을 리프팅해주는 그런 느낌의 마스크인데 중요한 약속 전날에 붙이고 가기 좋은 느낌의 그런 팩들이네. 제가 꼭 한번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톤업크림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 피부가 좀 많이 화장을 안 했을 때 굉장히 칙칙해진 것 같아서 톤업크림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톤업 선크림 같은 거 좀 바르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연스럽게 굉장히 톤업이 돼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팔, 다리 같은 데도 써도 된다고 하는데 저 지금 이거 한번 써볼까 싶어요. 이런 백색의 크림인데 이걸 한번 목에 발라볼게요. 오! 오! 오, 이거 마무리감이 되게 좋다. 이게 톤업 크림 마무리감 좀 끈적거리고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엄청 보송보송한데? 흡수력도 좀 빠른 것 같고 오, 흡수가 되게 빨라요. 손등에도 한번 발라봐야지. 아니, 이게 흡수력이 진짜 빠르고 마무리감이 너무 보송해서 좋다. 약간 톤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 좀 약간 누리끼리 진짜 자연스럽게 반톤 정도 좀 밝아진 느낌? 아이크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눈에만 바르는 용도가 아니라 얼굴 전체에 그냥 바를 수 있게 아이크림 for face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생겼는데 평소 너무 매트하다고 느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전에 얼굴 전체에 수분크림 대신 사용해주면 너무 촉촉하고 좋다고 하시네요. 한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즘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서 아이크림을 매번 스킨케어에 빼먹지 않고 발라먹는다고? 뭐 아이크림이 치즈니? 발라먹게? 발라주고 있는데요. 눈가랑 팔자주름 뿐만 아니라 촉촉하게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바르는 아이크림으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딘토우에서 제품들 좀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딘토우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메이크업하는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또 이번에 종류가 다른 아이섀도우 팔레트 보여드릴게요. 블러 피니쉬 섀도우 701번 제인 어스틴. 얘는 약간 이 무광의 불투명한 이 패키징이 진짜 너무 단아하고 예쁜 것 같아요. 색감 너무 약간 그냥 뉴트럴한 데일리 음영으로 쓰기에 완벽한 컬러들 아닌가요? 진짜 딱 음영 주기 굉장히 좋은 뉴트럴한 컬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들도 보내주셨는데 얘는 411번 In The Dark 리퀴드 라이너다. 리퀴드 라이너라면 환영이에요. 제가 펜슬 라이너를 잘 안 써가지고 In The Dark라 그래서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네. 굉장히 연하다. 앞머리를 얘로 채워볼게요. 되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내추럴한 메이크업할 때 딱일 때 약간 또렷한 느낌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좀 부드러운 메이크업할 때 많이 쓸 것 같고 난테 1x1 아이 펜슬 436번 블리스? 겁나 얇아. 약간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컨실러 아이 펜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언더 점막 살짝 미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언더 튀어줄 때 이런 컬러 굉장히 잘 쓰잖아요. 얇아서 너무 좋다. 트임용으로 쓰기 딱 좋은 세팅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라 근데 블렌딩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 벌써 뭉쳤어. 어떻게 뭉쳤어. 여러분 이 옷 보지 말아주세요. 마스카라도 보내주셨는데 뭔 놈의 마스카라가 이렇게 패키징이 팬시해? 무슨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벨벳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셔가지고 난 뭔가 했잖아. 마스카라에 마스카라. 눈 굉장히 약간 장엄하게 들어있죠? 너무 예쁘다 패키징. 아까워서 이거 박스 어떻게 버리냐고요. 여기 단테씨가 있어요. 이 딘토 브랜드 자체가 고전 문화 그런 컨셉을 녹여낸 브랜드라서 단테 시 한 구절을 읊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패키징에 들어있던 마스카라. 얘도 블랙인 줄 알았는데 401번 원 블랙 컬러인데요. 이게 원 블랙이라서 그런지 진짜로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약간 다크 브라운 같은 컬러예요. 제가 오늘 또 마스카라 테스트 해보려고 마스카라 안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얇게 발리고 뭉침이 없는 그런 타입의 마스카라네요. 색깔이 진짜 원 블랙? 진짜 블랙이라기보다는 되게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너무 새까맣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아이라이너랑 마찬가지로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일 것 같은 그런 마스카라. 마스카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뷰. 페어리 드롭스에서 마스카라를 보내주셨어요. 뭐 일본 브랜드인데 이 페어리 드롭스 마스카라는 옛날부터 좀 유명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얘는 스캔들킨 마스카라, 스캔들킨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얘는 좀 필름 타입의 미온수로도 약간 지워지는 그런 느낌의 필름 타입 마스카라고 얘는 워터프루프. 근데 사실 저는 필름 타입 취급하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면 어떡해. 내가 눈물을 막 주르륵 주르륵 흘려서 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필름 타입의 장점이 도대체 뭐야? 페어리 드롭스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여자는 눈물을 언제 흘릴지 몰라. 여자의 눈물은 시시각
깍깍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지.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된다. 얘는 패키징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 무슨 요술봉 같아. Fairy Drops. 진짜 뭔가 요정들이 갖고 다닐 것 같은 요술봉.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어! 그런 느낌의 뭔가 그런 느낌의 요술봉 마스카라 같은 이 마스카라를 바르고 세일러문 변신하듯이 요정이 될 거야. 이런 세월이 감자 같은 뽀로로롱 느낌의 꼬불꼬불꼬불 컬리 마스카라. 얘 진짜 새까맣다. 진해요. 굉장히 속눈썹끼리 뭉쳐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는 딱 차이가 보이실라 모르겠다. 이 단테 마스카라는 굉장히 뭉침 없고 얇게 발리고 컬러도 살짝 조금 연한 블랙이고 이 페어리 드롭스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굉장히 진한 블랙이고 속눈썹끼리 서로 이렇게 엉겨붙을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약간 그 걸그룹 거미다리 속눈썹처럼 약간 이렇게 쫑쫑 뭉치게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굉장히 진한 카라예요. 전 약간 내추럴한 메이크업 했을 때 이렇게 안 뭉치는 마스카라 좋아하고 뭉치게 연출하는 느낌을 좋아할 때도 있어서 이 마스카라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다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잔뜩 보내주셨잖아. 올리브영에서 이번에 이거 기획 세트로 나온 건가봐요 여러분. 여름엔 역시 키스미 압도적 아이라이너 1 플러스 1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봐요. 이거 보라색 마스카라 겁나 유명한 거. 이것도 1 플러스 1 아이브로우 펜슬도 있어요 여러분. 오토 아이브로우인데 육각형 엣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뒤쪽에 샤프너도 내장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거 지금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세트로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득템 하는 거지 뭐. 다음에 얘는 좀 받은 지 됐는데 버샘에서 퍼펙트 쿠션 이렇게 기프트 세트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나온 지 꽤 됐는데 안 써봤어 아직 한 번도. 너무 예뻐.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요. 짜잔. 오 아름다운 모델분 웬일이야. 패키징 진짜 너무 세련됐다. 어쩔 거야. 와 이 매트야. 짜잔. 어머 아 미쳤다. 얘 그냥 커버 퍼펙션 쿠션이라고 했잖아요. 작정하고 커버가 진짜 잘 되게 나온 것 같아. 지금 한 겹 슥 발랐는데 이 질감 자체가 약간은 건성인 분들한테 뻑뻑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파운데이션 컬러가 확실한 그런 농도 진한 그런 쿠션 컬러예요. 여기 제 큰 왕잡티 한번 가려보았는데요. 커버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56시간 메이크업 지속 공채 적용 시험을 완료했대요. 미쳤네.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이거 굉장히 커버 잘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펜슬 샤피너랑 여기 이 키트에 같이 들어있는 이 컨실러 펜슬. 이번에 이 컨실러 펜슬도 같이 나왔어요. 사무원장님들 많이 쓰시는 꾸살 컨실러 펜슬처럼 이런 식으로 샤프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컨실러 펜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죠? 굉장히 미세한 조그만한 잡티들 가리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 무결점 피부를 완성해줄 수 있는. 이거 약간 꺼내는 거 해리포터에서 골든 스니치 꺼내는 것 같다. 해리포터 덕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스니치 꺼내듯이 뿅 이렇게 깎을 수 있게 샤프너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클리오에서 파우더 새로 나왔는데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좀 약간 보송보송하게 피부 마무리할 수 있는 파우더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얘를 픽업해왔는데 이런 그냥 아무 색감 없는 투명 파우더이고요. 이마에 약 이름을 한번 잡아서 볼게요. 사실 이런 파우더 같은 건 좋은 게 약간 가루 네버 다이야. 유통기한 지나도 약간 머리에 쓸 수 있다는 노세범 머리에 다 바르는 거 다 하잖아요. 파우더는 이런 물 활용도가 참 높아서 하나쯤 갖고 있어야 돼 여름에. 무난한 파우더네요. 뭐 메리몽드에서 이 너무 귀여운 진짜 딱 엄지손톱만한 사이즈의 너무 귀여운 요 체리하트 틴트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얘를 좀 소개해보려고. 얘가 신상이래요. 귀여운 이제 편지도 써주셨는데 우와 장밋빛 모브 컬러로 노란기가 전혀 없는 진짜 쿨톤 모브 컬러래요. 제가 또 이런 모브톤들 아주 환장하잖아. 진짜 너무 귀엽죠. 미니미니한 것이 발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약간 이런 컬러. 아 생각보다 되게 다크한 컬러인데요? 질감은 막 너무 보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물 같지도 않고 딱 그 적당한? 짜잔. 되게 예쁘죠? 너무 약간 이렇게 묻어나는 무스 보송 그런 게 아니라서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묻어나는 립 별로 안 좋아해서 딱 그 보송한 벨벳 립과 그냥 틴트의 중간 정도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정성 들인 PR 패키징이어서 내가 안 보여드릴 수 없었잖아. 짜잔! 아웃도어 활동에도 끝도 없도록 박세리가 만든 초강력성 케어 AC 마스터 선!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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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선 배달왔습니다. 엄청 크죠 여러분? 멋진 부자 언니 박세리님 AHC랑 콜라보해서 만든 선 케어 세트인데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박세리님 캐릭터네. 어머머. 세리님 뒤로 가셔요. 안전벨트 매셔야지. 이렇게 튀어나가면 이거 에어백 터져서 갈비 부러져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귀엽게 골프 같은 모양으로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어요. 안에 어쨌든 뭘 봐야 되잖아 뭐가 있는지. 뒤에 이렇게 트로피랑 골프채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AH 마스터스 리치 선스틱.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이 레버를 돌리면 나오는 선스틱인데 이런 선스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얼굴에 슥슥 몸에도 이렇게 슥슥 편하게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스틱이라서 굉장히 여름에 아웃도어 활동할 때 아주 끄떡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선스틱이랑 AH 선크림도 선물 받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지금 약간 언박싱 촬영하면 난리가 나는 편이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봬요. 빠잉!